무려 9년 만에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역시 픽사는 픽사고 오랜만에 디즈니스러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전 작품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분노가 메인 캐릭터로 나왔죠. 이번 인사이드 아웃 2편에서는 불안, 부러움, 당황, 따분이 함께합니다. Just don't look down and keep moving. 제일 먼저 요즘 디즈니 하면 꼭 따라오는 단어 PC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 영화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PC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영화를 보면서 PC를 전혀 인지하지 않았는데 영화 중간중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나오긴 하지만 거북할 정도의 내용은 없었다. 우리가 아는 라일리는 변하지 않았다. 아 물론 라일리가 사춘기가 와서 변하긴 했지만 아무튼 9년 만에 돌아온 영화지만 익숙한 향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정들은 여전히 라일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슬픔이까지도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들은 제어판을 통해 감정을 배출하죠. 제어판의 버튼을 누르면 라일리의 감정이 바뀌는 형식으로요. 신기하게 감정들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해당하는 감정들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일리가 당황하면 저도 보는 내내 당황스럽고 부끄러우면 같이 부끄럽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지고 그만큼 영화가 정말 몰입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디즈니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여기부터는 스포일러와 함께 계속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일리는 여전히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면서 사춘기가 찾아오죠. Too gross to go anywhere ever again! Well, that's a preview of the next 10 years.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새로운 감정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제는 다섯 개의 감정으로만 살아갈 수 없었기에 좀 더 디테일한 네 가지의 감정이 찾아왔는데요. 영화의 구성 자체는 1편과 비슷했습니다. 슬픔이가 사고를 치고 기쁨이가 수습을 했던 지난 1편, 이번에는 불안이가 사고를 치고 다른 감정들이 수습을 하는 과정을 그렸죠. Well, look, orange. I didn't touch it. Orange is not my color. Not me. Hello. 물론 기쁨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라일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슬픔을 비롯한 다른 감정들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모두를 존중하는 기쁨이가 되었죠. 2편 역시도 새로운 감정들이 나와 당황하지만 모두 필요한 감정들일 거라 생각해 그들을 존중하는데 문제는 불안이가 말 그대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고를 치게 되어 수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기쁨이는 또 한 번 본부가 아닌 기억 저편을 모험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말 그대로 소녀가 겪는 사춘기의 과정을 제대로 그려냈습니다. 아이스하키 팀에서 친구와 미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오직 불안에 의해 통제되는 감정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는 감정의 기복, 그리고 그런 라일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섯 가지의 감정들. Just don't look down and keep moving. She'll be okay. 영화를 보다 보면 불안의 행동이 계속해서 라일리를 망치는 장면에 관객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기쁨이는 안 좋은 기억들을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렸는데 불안이가 오면서 친구들과의 우정으로 형성된 자아까지도 날려버렸죠. 기쁨이가 다시 자아를 들고 왔을 때는 불안이가 폭주한 상태로 라일리를 통제하려다가 되려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까지 보여 기쁨이는 라일리를 통제하려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기쁨이는 불안이에게서 안 좋은 기억들을 날려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찾아온 자아 대신 모든 감정이 섞인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 라일리의 성장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의 끝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나의 사춘기는 어땠나 괜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는 감정이라는 소재를 담은 영화답게 여러 감정이 들게 하는 영화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 있죠.
1편에서부터 2편까지 사람은 절대 한 가지 감정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 한 가지 감정에만 이입해버리면 결국 사람은 망가지고 여러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직 인사이드 아웃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디즈니 플러스를 혼자 이용 중이시거나 비싸서 이용을 못하셨던 분들께 피클 플러스를 한번 소개드리고 가겠습니다. 피클 플러스는 여러 명과 함께 계정 공유를 연동해주는 회사, 일명 OTT 쉐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을 4,000원대에 볼수 있고, 베베 시리즈 전용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첫달 수수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이시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들의 이야기도 재밌지만 라일리의 성장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편은 확실히 감정들의 이야기 위주였다면 2편은 라일리의 이야기가 위주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가 됐든 라일리의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확실히 청소년기에 들어간 라일리의 감정이 더 많아짐으로써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는 친구와 함께 봐도 좋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봐도 좋은 무난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미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 중에 있으니 꼭 한번 관람해 보시고 쿠키 영상은 하나 있으니까 크레딧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This is joy coming to you live in Riley's mind. Make some noise. Sadness is in the house. It's anger. Let me at him. We gotta get our mouth guard, people. Fear. No, no, that's not ours. Disgust. Glad to have her on our team. Our little girl's growing up so fast. Ow. Sorry. It should be nothing but smooth sailing. Hello.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 stuff? A new emotion. Oh, I'm sorry. We wanted to make such a good first impression. What do you mean, we? I'm Envy. Look at your hair. Oh, yeah, not happening. That's on we. On what? It's what you would call the boredom. What's your name, big fella? That's embarrassment. Welcome to headquarters, embarrassment. Oh, we're doing a fit. No. Oh, nope. Going high. Oh, you got a real sweaty palm there, buddy. Look, we all have a job to do. I plan for the future. You want to sit with us? These girls are so cool. We can't let her know we're excited. I got this. Joy, I'm just curious. Maybe I could. Thank you. Help. Not now. Yeah, yeah. That's not gonna haunt us for the rest of our lives at all. Are you feeling alright? I know change is scary. Let's do this. Hey, Riley. But we need new friends, or we'll be totally alone in high school.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Riley's life requires more sophisticated emotions than all of you. Hey, you can't just bottle us up. We are suppressed emotions. New Riley, begin. Come on! Riley needs us!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 Many times. You aren't packed yet? Riley, what's wrong? I'm too gross to go to camp or anywhere ever again! Well, that's a preview of the next 10 years. Are we in a dream right now? Can somebody pinch me? Oh! Definitely awake! Are you feeling all right?